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임박한 시기에 모의고사 실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시간마다 1회 분량에 해당이 되는 모의고사가 실시가 될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제 20문제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부터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문제 난이도에는 상중하 난이도를 골고루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렵게만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하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보통 80%예요. 그러면은 16문제가 이 정도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는 문제를 3, 4문제 정도를 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변별력을 넣는 문제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여기에 이제 초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중하에 해당이 되는 문제를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이 되는 이거를 여기서 실수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이거를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기본에 해당이 되는 골격은 확장을 시켜놓고 나서 기본 것을 분명히 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나올 만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을 확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괜히 이제 헷갈리거나 뭐 감정상해하거나 이제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일단 이런 문제에서 헷갈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20문제를 또 볼 때 있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낼 때 일부러 이제 함정을 집어넣거든요. 문제를 넣을 때도. 그래서 오늘 문제 넣으면서도 제가 제 함정에 빠져서 답을 두 개 막 이렇게 넣을 만한 문제들도 있었었는데 문제를 보실 때 그냥 문제를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어떤 의도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볼 때 우리가 항상 제가 이론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실 때 개요, 순서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미생물에 있어서 미생물의 분류, 동정, 명명 이쪽이 이제 첫 번째 파트였었어요. 그죠? 머릿속을 쭉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그냥 저 보시면서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갔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세포 부분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세포 부분에 있어서도 원시핵 세포 부분이 있었고 진핵 세포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세포에서의 기능들, 그래서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두 가지를 비교하기도 했었고 각각의 특징을 얘기도 했었고 그랬을 때 원시핵 진핵을 나누고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우리가 원시핵 세포 그러면은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 이걸 나누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것은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포를 나누는 게 있었구나 라는 걸 보시고요. 3, 4, 5, 6 이렇게 쭉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미생물들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에 들어갔던 파트가 세균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병원성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식중독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쪽하고 많이 변폐, 부패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균 파트가 워낙 많아요. 파트가 많고요. 그 다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진핵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곰팡이를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곰팡이가 언급이 되면서 버섯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 여기 있었구나. 세균 끝나고 나서 이 끝부분에서 세균하고 같이 아래쪽에 있었던 방선균도 얘기를 해요. 세균, 방선균. 그 다음 네 번째 파트에서 곰팡이, 버섯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 부분에서 효모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효모 부분에서는 워낙 이제 발효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메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제 세균, 방성균, 곰팡이, 버섯, 효모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연결됐던 것이 바로 이제 바이러스 중에서도 세균에 증식을 한다라고 해서 박테리오파지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유전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유전 파트에서 파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게 또 물었던 것이 요즘에는 유전에서 프로파지가 되면서 형질 도입 부분으로 또 물어봤었죠. 그래서 유전자 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류까지 해서 바로 지금 제가 했던 부분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20문제가 섞여 있을 거고 속명, 종명이 제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자마자 바로 얘는 세균이야.
얘는 곰팡이야, 얘는 효모야, 얘는 조류야, 이것을 바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버섯, 효모, 조류,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세균 그러면은 첫 번째 파트가 그램, 양성, 음성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격벽이 있어 없어, 조상 순정, 그 다음에 유성포자, 무성포자 쭉 나누었던 것들 머릿속에 훅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던 부분에 해당이 됐던 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연결됐던 부분이 이제 효소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대사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사에서 대사 물질들. 그 다음에 대사 물질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사 물질도 있고 2차 대사 물질도 있었는데 1차 대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효모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었어. 뉴코노스토 메젠테로이드를 이용해서 덱스트란을 만들었어. 이러한 여러 가지 유용한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유용한 것들도 있었다면은 2차 대사 물질에서는 위생학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곰팡이 독성에 있어서 미코톡신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항생제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2차 대사 산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대사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거에서 마찬가지로 효소 같은 경우에서도 만들어졌었죠. 유용한 물질로 해서 대사 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대사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나는 조절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조절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요즘에 또 많이 부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조절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생리, 그 다음에 생육 환경, 이란 것이 있었죠. 생리, 생육 환경. 생리, 생육 환경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 떠올라야 돼. 여기에서 좀 부분으로 물었던 게 물리적 인자, 그 다음에 화학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 내적 인자, 그 다음에 외적 인자 이렇게 구별하기도 했어 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좋은 쪽으로 시키는 것도 있었지만은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물리적 조절도 있었고 화학적 조절도 있었고 생화학적 조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조절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조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우리 부분에서 왜 그 한동안 식품 미생물학이 빠져 있었다가 왜 다시 시험으로 다시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느냐, 바로 이 파트 조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너무 모르더라 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제 식중독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거를 좀 더 공부하자라고 해서 20문제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 파트가 작게는 4문제, 많게는 5, 6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것을 조절하려면은 얘네들의 이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균은 pH 7 내지 8에 중성에서 약 알칼리를 좋아해. 세균을 조절하려면 산을 첨가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얘 특성을 알아야지 조절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산 처리를 했었을 때, 화학적인 방법에서 산 처리를 했었을 때 유기산으로 조절하는 게 좋아? 무기산으로 조절하는 게 좋아? 라고 하게 되면은 유기산은 뭐고 무기산은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무기산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것은 질산, 황산, 염산 이런 거라면은 유기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젖산, 초산 이런 거였잖아요. 유기산이 더 효과가 커. 왜? 유기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수소이온을 수시로 내놓고 이런 과정에서 세포막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무기산 쪽이 더 훨씬 더 조절 효과가 좋아.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앞쪽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절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효소, 대사, 생리 이렇게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 파트에서 또 요즘에 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미생물에 관련된 유전자, 또 이 유전하고 관련된 걸로 해서 내가 일부러 돌연변이를 유발시켜서 좋은 쪽으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싶어 해요. 유발. 나는 일부러 좋은 쪽으로 유발할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돌연변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분리 방법, 이런 실험법으로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씩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험법으로 들어가서 관련된 실험,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실험에 관련된 것들, 적어도 우리가 식품 공전을 읽었을 때 MPM법이 무엇인지, 방망여과법이 무엇인지, 평판배지가 무엇인지,
주입평판이 뭔지 도말평판이 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험법에 관련된 내용들도 공전을 읽어야 되겠죠. 공전 중에서 뭐 전체 시료에 해당이 되는 뭐 M은 5개인데 뭐 맥시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몇 개고 카운트에 해당이 되는 것은 3개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즘에는. 그럼 이거 C, 뭐 스몰 M, 라지 M 이 말이 나오면은 저게 뭔 말이지? 못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바로 이제 뭐 이거 10개는 돼야 되겠죠 최소한.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려줬었을 때 공전도 읽을 수 있고 추정이 뭐고 확정이 뭐고 완전 실험이 뭐야 그 다음에 뭐 증균하는 것이 뭐고 분리 배지가 뭐고 완전 배지가 뭐야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험법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미생물의 구성은 식품 미생물 구성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분류 문제 파트에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세포 이쪽에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세균 이쪽에서는 이제 세 문제 뭐 곰팡이 여기서는 이제 대략 이것들에 관련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적어도 6, 7문제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파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 거의 10문제 이상이 되는 거고요. 뭐 효소 부분도 하나 대사물질 이쪽에 관련된 것도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되고 생육환경 부분에서 5문제 돌연변이 실험법 쪽에서 2, 3문제 이렇게 나오면서 20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없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얘예요. 전부 다 균주 이름들 보면서 속명 종명 보면서 얘 특징 분류하는 거 아셨죠? 계속 이걸 반복하세요.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그램 양성균, 음성균 그 다음에 얘는 뭐 장내세균과야 얘 특징은 이래 코아귤라제 양성이야 음성이야 이러한 특징들 있잖아요. 우리 하면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쪽에 간단하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1회 모의고사부터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또 한번 정리해본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여러분들 일단 절대 이론책은 보지 마세요. 첫 번째 한번 풀 때는 그죠? 한번 풀 때는 이 단어 또 헷갈리는데 그러면 밑줄 한번 쳐보시고 다시 이론서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앞에서 미생물의 발전, 분류, 동정, 명명 이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한 문제씩만 넣어봤었어요. 1번 문제로는 자 다음 미생물의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과거에 무조건 단골로 나왔던 것은 레베노크였어요. 그죠? 처음에 미생물,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이라는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뭐 1600년대 리베노크였다 이런 얘기들이 맨 처음 나왔었는데 그 다음 코우 얘기 파스테리 리베노크 코우 파스테르가 워낙 기본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소독법부터 시작을 해서 유전자 이쪽이 나오니까 한두 명 이름씩을 제가 계속 써놨어요. 봐보세요. 코우 로버트 코우는 특정 병원균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 라는 병원균설을 주장하였다. 맞죠? 그래서 탄저균, 결핵균, 콜레라균, 폐렴균 이란 각각의 균이 있었고요. 또 이분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고체 배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고 순수 분리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런 이제 특정 균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파스테르. 그러니까 코우는 독일 쪽, 파스테르는 프랑스. 자. 그 전에는 자연발생설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생겨라고 했었는데 자연발생설을 부정하면서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것을 생물속생설. 그래서 여러분 파스테르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백조목 플라스크를 통해서 끓인 다음에 안으로 공기가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저온살균법. 포도주 농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산패되지 않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온살균을 하시오. 이것도 알려줬죠. 그 다음에 뇌에 관련된 병, 또 이것도 처리할 수 있는 법도 했었고 여러 가지 파스테르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생물 속생설. 자, 폴 에를리 이 사람도 알아놓으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선별적으로 죽이는 마법의 탄환이다 라고 해서 매직 블랫이라고 얘기했는데 화학요법 분야, 그러니까 이것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 성병으로 있었던 매독균이 있었잖아요. 매독균에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매독을 일으켰던 주균이 스피로헤타였었는데 이 스피로헤타한테 비소를 사용했더니 죽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뭐 스피로헤타에 비소를 사용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소라는 화학 물질 있죠. 이걸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바로 이제 특정 균의 특정 이러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폴 에를리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도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알렉산더 플레밍 그러면은 페니실린이 나와야 되겠죠. 페니실린이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 써놓으세요. 최초의 항생물질 만들었던 이제 전체 이름 안 쓸게요. 페니실리움 노타튬이었죠. 노타튬이었었고요. 이렇게 있었던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항생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세포 병 합성을 저해하는 거. 그다음에 세포막의 뭐 기능을 또 저해하는 거. 그다음 세포막을 없애버려서 세포가 다 그 세포질 내용물이 빠져나오게 만들어져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핵산 합성을 저해시켜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을 저해시켜 버린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에서 주로 많이 언급됐던 게 뭐였었냐면은 세포 벽 합성을 저해라고 했었을 때 그램 양성균에 있어서 펩티도 글리칸, 그래서 펩타이드라는 당물질하고 글리칸에 해당이 되는 아미노산들 결합을 한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세포벽이 만들어졌었을 때 펩티도글리칸에서 이 단백 그 펩타이드 이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세포벽 합성을 저해했던 것은 주로 페니실린의 역할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글리칸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글리칸의 합성을 또 저해했던 것이 바로 리소자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합성을 주로 저해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스트레프토마이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다 뭐 항균, 항미생물적 기능이 있어라고 하지만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의 약간 세분화된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이 페니실린이라든지 리소자임 같은 경우에는 그램 양성균을 그 증식을 억제하는데 좀 유용하게 쓰이는 거고, 이 그다음에 방성균이라든지 그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스트렙토마이신을 사용하는 것이 음성균이나 그램 음성균 쪽은 스트렙토마이신을 저해하는 쪽이 더 효과가 컸었어요. 그램 음성균은 자, 이런 특징. 그래서 스트렙토마이신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게요? 왁스만. 그죠? 그래서 이 스트렙토마이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왁스만. 항상 강의 들어올 때 판서 잘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오는데 안 돼요. 이게 성격이. 자, 왁스맨이었고요. 그래서 4번, 다음 2번.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세포 문제를 넣었죠. 미생물 세포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냈나를 봐보세요. 첫 번째 동정 분류 과학자, 두 번째 문제는 세포 문제를 냈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냈는지를 보세요. 세포. 자, 원핵 세포는 세포막, 원핵하고 진핵 구별했었을 때 항상 메소존, 미토콘드리아 구별하는 문제 잘 냈어요. 그러면은 원핵 세포는 호흡기관이 미토콘드리아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메소존인데 이것도 맨날 헷갈리라고 세포벽 막 이렇게 물어요. 근데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이 함입된 메소존에서 호흡기능을 한다. 맞네. 그 다음에 핵이 있어야 되고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막 이렇게 쌓여 있고 중간에 이렇게 핵공이 있어서 비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DNA 가지고 있었고 또 안에 핵인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 핵인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핵인에서 핵 빼버리고 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 구조에선 인 그러면은 바로 핵 안에 들어 있는 그 보라색 음색돼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분홍색 이 핵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 바로 이제 리보조말 RNA 를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핵인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일부 물질들은 다시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DNA야. 그 다음에 핵막이 있어. 내막, 외막, 이중막이야. 핵공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분류했던 것은 진핵세포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세포막,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핵양체. 꼬불꼬불했지만은 얘도 펼쳐보면은 이렇게 고리 모양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것이 있었고 이거와 별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세포막에 이렇게 꼬불꼬불 그리고 여기 그 진핵세포에 들어있었던 DNA는 왓슨과 크릭이 찾아냈던 바로 이러한 구조들에 해당이 되는 이거를 길게 늘어져 있다 선형, 얘는 고리형 환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핵 부위, 여기가 핵부위인 것 같아. 뉴클리어 리존, 뉴클레올루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핵세포가 아니라 원핵세포죠.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글루코즈 구조가 알파 1삼, 1사, 뭐 1삼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베타글루칸, 만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진핵세포 중에서도 효모의 특징이에요. 효모. 그 다음에 진핵세포의 리보솜은 막으로 분리된 기관이다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핵세포, 원핵세포 이렇게 쭉 구별했었을 때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도 바깥쪽에서 리보솜이 있어야 돼요. 얘도 당연히 리보솜이 있어야 돼요. 리보솜이 있는데 리보솜의 경우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기관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리보솜은 막기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둘 다 공통적이에요. 답은 1번. 3번. 원핵생물인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상투압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벽 당연히 있어야지.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외막에 해당이 되는, 만약에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있었다면 여기에는 H항원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H항원은 누가 나타내는 항원의 특징이에요? 편모. 편모가 나타내는 특징이었었고, 바깥쪽에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O항원이었죠. O항원. 뭐 기억나 여러분들? 바깥쪽에 세포벽에 있었던 특징 중에서 O항원 더하기 중심 다당류, 또 하나 바로 독성을 나타냈었던 리피드 A. 기억나시죠? 내독소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쪽의 외막에 있었던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부분에 O항원 중심 다당류 리피드 A가 있었다. 엔도톡신이었어요. 내독소. 그래서 이렇게 정리도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H항원은 바로 편모에서 나타내는 특징이었어요. H항원은. 자, 그 다음에 세균에 따라서 플라젤린으로 이루어진 운동성 기관이 있다. 다 있다가 아니라 그러잖아. 따라서 라고 했으니까 플라젤라라고 말했던 편모를 말하는 거고요. 단세포로 구성이 되고 증식 시 유사분열을 한다. 유사분열 없어요. 그죠? 비유사분열, 즉 이분법이었어요. 얘는. 답은 3번.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미생물을 분리 후 염색을 한다든지 생화학적, 그러니까 그램 양성이냐 음성이냐,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서 뭐 세포벽 특징이 어때? 혈청학적 분석에서 O항원이야, H항원이야 등등등 이렇게 발생으로 분류하는 것은 표현형이라고 해요. 표현형. 표현형. 표현으로,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걸로 결과적으로 표현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진화적인 연관성의 바탕을 두고 분류하는 것을 바로 계통발생학적 분류법이라고 해요.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보시면은 진정세균, 봐봐 여러분들, 진정세균, 고세균 그 다음에 있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분류법에서 삼역육계라는 말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삼역육계에서는 세균, 그 다음에 고세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핵 동물이죠. 여기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세 가지 나누게 되죠. 진정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생물이에요. 이건 진정세균. 그래서 역에 해당이 되는 것은 도메인이었고요. 개에 해당이 되는 것은 킹덤이었어요. 그래서 진정세균에서 세균, 그대로 내려와서 고세균에서 고세균, 그 다음에 육계에 해당이 되는 거에 여기에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원생동물, 그 다음에 균류. 그래서 이렇게 삼역 육계로 나누어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균류의 곰팡이, 바로 효모 이러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삼형육계 나누었던 것도 있고요. 삼형육계.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바로 16S 리보조말 RNA로 분석한다. 얘가 어디가 틀렸을까요? 진정세균 같은 경우에는 리보조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세균의 경우에는 70S예요. 70S 리보좀이고 고세균도 70S 리보좀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 여기 진핵생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80S 리보좀이에요. 그래서 이쪽 70S짜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16S 리보조말 RNA로 분석하고요. 80S짜리에 해당이 되는 것은 18S 리보조말 RNA로 분석해요. 제가 문제 풀이 때 한번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표 보시면, 이론 보시면은 밑에 그 진정세균, 고세균,
그 다음에 진핵생물 구별하는데 16S 리보조말 RNA와 18S 리보조말 RNA로 분류한 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 잘못 썼네? 리보조말 RNA. 아무튼 이렇게 구별이 된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16S 리보조말 RNA로만 분석한다는 말이 있어 틀린 거. 자, 유전자형 분류법 중에서 바로 DNA, DNA 혼성화 정도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이거 DNA 하이브리드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바로 70% 이상 같고 또 16S 리보조말 RNA가 97% 이상 같게 되면은 이걸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같은 종. 그리고 25% 이상 이렇게 벗어나버리고 이렇게 이제 같아지면서 뭐 일부 좀 같아지면 같은 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70% 이상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같은 바로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은 자 5번도 잘 알아놓으세요. 장내세균과라고 되어 있죠. 과, 과니까 아시에. 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장내세균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장내세균과가 프로테오박테리아 뭐예요? 문이었죠. 프로테오박테리아 문 중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이 있었거든요. 장내세균과는 어디에 해당이 됐을까요? 감마였어요. 감마. 감마강. 그래서 알파강에 해당이 됐던 것이 초상균들이 있었잖아요. 아세토박터, 글루코노박터 이것들이 알파강이었고요. 이 장내세균과는 감마강이었었고요. 마지막 입실론에 해당이 되는 데가 헬리코박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봐놓으세요. 프로테오박테리아 중에서는 감마강. 자, 이것들 그램 음성균이야. 무조건 딱 머릿속에 바로 세균 나오면 양성, 음성 구별하세요. 그램 염색시. 보라색이 아니라 바로 음성이니까 적색으로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살모넬라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 식중독의 원인인 병원성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장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양 이런 데도 자연에도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 대부분 무포자이면서 간균의 형태를 가졌고요. 장내 대부분 통성혐기성이었어요. 통성혐기성 이름 외워놓으세요. 페컬터티브 언에어로브라고 했어요.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이 배지 만들었었을 때 통성혐기성균은 전체적으로 다 자랄 거야. 근데 아래에다 더 많이 분포시킬까요? 위에다가 더 많이 분포시킬까요? 살짝 이 분포를 조금 더 많이 준다면 통성혐기성은 위쪽, 위쪽.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도 좋아라는 거예요. 근데 내기성 혐기성균이 있었잖아요. 내기성 혐기성균 같은 경우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이런 것이 대표적 특징이었죠. 내기성 혐기성 기본적으로 혐기야. 근데 난 산소가 있어도 크게 상관없어 라고 했었을 때는 얘는 위에다가 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통성 혐기하고 내기성 혐기하고 있었을 때 위쪽에 산소 쪽에 좀 더 몰려있는 것이 통성혐기예요. 나중에 그림 보고 보게 되면은 위쪽에 좀 몰려있는 것이 통성혐기다 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장내세균과의 특징들 카탈라제 뭐였을까요? 통성혐기니까 양성 카탈라제 양성 옥시다제 양성이 음성이에요. 음성 그 다음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꾸는 성질도 있어요. 그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거 보면서 계속.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답만 체크하시지 마시고 봅시다. 다음.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러니까 파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붙는다, 기생한다는 뜻이야. 근데 박테리아, 세균에 붙었어. 라는 거예요. 자, 크게 머리 다 바로 나오면은 용어나 파지를 묻는 걸까? 독성 파지를 묻는 걸까? 자, 볼게요. 용어나 파지는 생성된 파지의 핵상과 단백질로 원래의 파지에 동일한 파지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숙주 거 다 죽여버리고 자기 것만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이거는 생성된 파지, 그러니까 내 거 유전자를 그대로 만들어낸다. 머리, 꼬리, 미부 그대로 다 만들었던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은 독성 파지의 특징이었어요. 그죠? 1번이 틀렸네요. 독성 파지, 바이룰런트 파지라고 이름 붙였었고요.
생육에 필요한 핵산, 단백질 핵산. 맨 처음에 부착했죠. 꼬리 스파이크 부착했어요. 그 다음에 뭐해? 독성파지는 침투 해야 될 거 아니야. 침입 들어간 다음에 자기 거 핵산 단백질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끝났네? 숙주 용균 시켜버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핵산과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면 숙주세균이 생육이 중지가 된다. 맞아요. 독성 파지에 성숙된 파지는 다 끝났어. 자기 거 다 만들었어. 그럼 리소자인 만들어서 숙주세포 용균 시키면서 나와버려요. 맞고요. 용원화 파지는 파지 DNA가 바로 파지하고 숙주하고 같이 섞여.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 파지 거는 이렇게 꼬불꼬불했고 숙주 거는 이랬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같이 증식을 하는 거. 이거를 프로파지라고 했었고요. 여기에다가 일부러 내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어떤 성질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다음 걸로 도입을 시키고 싶어. 이걸 뭐라고 불렀게요? 형질 도입. 영어로는 트랜스덕션. 트랜스덕션. 그리고 이 프로파지가 운반체로 작용을 하죠. 벡터로 작용한다. 라는 표현도 있었죠. 운반체 벡터. 그래서 플라스미드도 벡터로 작용을 하고 프로파지도 벡터로 작용하는 거예요. 벡터라는 의미에서 운반체.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를 다음 걸로 넘기는 과정. 1번이었고요.